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세상 사람들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그런 행복은 본인이 설정한 어떤 목표를 성취하는 것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더불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의 humble experience를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은 건데요. 이 사진은 1983년 레이건 대통령과 부인이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가시는 길에 두 명의 꼬마를 비행기를 타시면서 트랩에 올라갈 때 이렇게 손을 잡고 올라가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요. 이 사진을 보고 이 장면을 TV에서 보고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 친구들이 선천성 심장 판막증에 걸려있었어요. 어떻게 도대체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꼬마들을 수술하지 못해서 왜 외국의 원수가 한국을 방문하고 애들을 데려가야 할까? 상당히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서 심장 전문의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그런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근데 막상 대학에 들어갈 때는 부모님한테 등록금을 손을 내밀 입장이 못 돼서 여기에 있는 많은 분들과 마찬가지로 이 캠퍼스에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전자공학을 공부했고 당시 한국과학기술대학 1회 입학생으로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저의 인생은 탄탄하지 못했습니다. 학교 생활은 엉망이었고 성적도 좋지 않았고 뭔가 이곳을 떠나야만 하겠다는 아주 강한 믿음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학을 가겠다는 막연한 목표는 정했지만 거기에 따른 충분한 준비는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모든 사람은 아주 우연한 기회에 인생에 반전이 생기거든요. 저한테도 그런 반전의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학부 도서관 앞에서 과거 대학 3호관 앞을 가는 그 길의 공고판에 영국으로 유학을 가는 학생을 모집하는 공고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을 만들 유학생을 뽑습니다. 그 내용을 보는 순간 제일 먼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또 공짜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그래서 설명회에 갔습니다. 강의실에 들어갔더니 지금은 전기전자과의 명예교수로 계시는 최순달 교수님. 저희 때는 학장님을 하셨고 평교수로 돌아와셔서 우리나라의 위성기술을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분이 칠판에다가 이런 글자를 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들은 상당히 사회에서 선택받은 사람들일 겁니다. 무지 똑똑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누릴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특히 당시 저의 입장에서도 등록금을 내지 않고 공짜로 기숙사에서 머물고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양질의 밥을 먹으면서 그리고 등록금 다음 학기를 부모님한테 손을 빌려서 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받지 않으면서 용돈까지 받아가면서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혜택이 바로 여러분, 그 당시에 제가 똑똑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시장에서 일하는 할머니들이 채소나 생선을 파는 할머니들이 전대에서 나오는 그 돈이라는 사실을 그분께서는 저한테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그리고 당시에 제가 이 세상을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페이백 할 수 있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창피하더라고요.
편하게만 살아가지고 조금 공부 잘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걸 꼭 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바지꾸러기를 붙잡았습니다. 다행히 갔습니다. 이 다섯 명의 사람은 89년도 10월 달에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을 만들라는 사명을 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영국으로 갔던 사람입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고 그러고 나서 참 다행스럽게 첫 위성을 1992년 8월 11일 날 발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참 불행하게도 저한테는 황영조 선수가 그 전날 금메달을 땄어요. 그래도 어쨌든. 그리고 이듬해에 외국 사람 도움을 받지 않고 우리들끼리 위성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남들한테 보여줬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카이스트에 있는 인공위성 연구센터의 시작이었습니다. 1999년도에 우리별 3호라는 위성을 정말로 우리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우리의 독창적인 설계로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분야에 일하는 전 세계 위성 쪽 분야에 있는 사람들로서는 어떻게 저런 작은 위성에서 대형 위성에서 채용되는 기술들만 골라가지고 상당히 의미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한국 사람이 그걸 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칭찬을 받았지만 한국에서의 평가는 상당히 냉혹했습니다. 심지어 비싼 장난감을 만들고 있는 학생이라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학교를 졸업한 10년이 더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불행의 또 다른 시작이 됐습니다. 훌륭한 논문을 써가지고 이런 데 실려야 되는데 2000년 1월 21일자 사이언스지에 제 이름이 실렸습니다. 논문으로 실린 건 아니고요. 당시 사이언스지 한국에 나와있던 기자랑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이 일종의 가십거리로 실렸어요. 첫 번째 문장이 기가 막힙니다. 우리말로 하면 뚜껑이 열렸다. 저희는 99년도에 인공위성 연구센터에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돼가지고 저희들끼리 하고 싶은 일, 그동안 해왔던 일, 그걸 계속 하고 싶어서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에 우리가 쏟아부었던 열정, 해놓았던 결과, 이것들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90년도 후반은 사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있을 때 벤처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성장 동력으로 하나의 산업의 축으로 여겨질 만큼 붐이 불던 시절이었어요. 회사만 만들어 놓고 벤처란 이름만 걸어도 그리고 벤처 회사에 다닌다는 사람이기만 하여도 가장 훌륭한 신랑 후보로 찍힐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1등부터 20등까지 하는 20등입니다. 저희 주변에 있던 저희를 참 좋게 봐주시던 분들은 참 그럴 수밖에 없었던 현실에 대해서 상당히 미안해하셨고 또 어떤 일각에 있던 분들은 아, 이놈들이 이제 드디어 돈맛을 알았구나. 예,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분들에게 우리가 진짜 진정한 의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과거에 했던 것들이 무의미한 것들이 아니었다는 걸 증명하는 데 있어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드디어 외국의 위성 두 개를 무사히 우주에 올려놓고 왼쪽에 있는 건 말레이시아 위성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아랍에미레이트 쪽 두바이 위성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행복을 추구하게 돼 있고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가슴 속에 담고 있는 어떤 뭔가의 목적을 성취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행복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성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교육을 할 때 보통 이런 차트를 보여주는데요. 위성을 개발하기 위한 첫 단계부터
위성이 발사되고 나서 이르기까지 행복의 그래프입니다. 여기에 있는 건 뭐 비터니스 인덱스라고 하죠. 처음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는 그 모든 연구원들이 모여가지고 뭐 사업을 수주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맥주를 마시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옆에 있는 사람 얼굴도 보기 싫어집니다. 하지만 위성이 성공적으로 발사돼도 별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일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발사되는 순간 그리고 첫 번째 신호를 받는 순간 사람들은 기뻐는 합니다. 하지만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초반에 우리별 1호가 발사되고 나서 조선일보에 이렇게 일면에 게재되었던 황영조 선수와 함께 실렸던 장면을 보여드렸는데요. 저희는 지금 남의 나라 신문 1면에 남의 나라 위성이 실리는 것을 기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 내용은 다 이해하시죠? 두바이 위성이 작년 7월 달에 발사되고 일주일 뒤에 저는 참 특이하게도 낙타고기를 먹을 수 있는 행운이 있었는데요. 위성이 발사되고 한 달 뒤에 두바이의 룰러 그리고 우리가 리더십이라는 강의를 할 때마다 나오는 쉐이크 모하메드라고 하는 분이 한 달 뒤에 그 연구소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 물론 대통령이 뭐 과학기술을 연구하는 연구집단을 방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겠죠. 하지만 이분이 하신 말씀은 참 특이합니다. The greatest achievement that has been made is not the satellite. It's not the infrastructure. It's you.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던 연구원들이라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참 불행히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이런 지도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은 자동차를 외국에 많이 수출하잖아요. 이 장면은 1976년도에 처음으로 외국에 수출된 자동차가 하역되는 장면입니다. 멋있나요? 초라하죠. 처음은 이렇지만 작년도 북미 자동차 시장에서 최고의 자동차로 선정된 자동차도 바로 같은 회사에서 만든 자동차입니다. 저희도 아까 보여드렸던 위성은 싸게는 2천만 불 조금 더 받는 경우도 있지만 하지만 저희도 이런 형태의 자동차에 못지않은 자동차를 만들려고 위성을 만들려고 물론 이거보다 더 좋은 위성을 만들 겁니다. 다만 좋다는 의미가 가격적인 의미가 아니라 여러 가지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사이언스지에 나왔던 기사 중에 제일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I'd like to make all of my engineers become billionaires. 물론 매달 100만 원 이상의 월급을 주고 있으니까 당시 1999년도에 그런 상황에 왔을 때 우리 스스로를 믿고 그리고 우리가 일해왔던 엔지니어링 분야의 자존심을 찾고 싶어서 함께 일했던 친구들은 다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연히 천만장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의 목표가 천만장자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직 그것 때문에 행복하진 않습니다. 제 인생의 목표는 여러 가지 경우에 거쳐가지고 몇 번의 변화가 있었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건 불과 그 중에 몇 가지에 불과하지만 저는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고 또 그 목표를 달성함으로 인해서 행복감을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1983년도에 레이건 대통령과 낸시 여사의 손을 붙잡고 갔던 젊은 친구들
다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 한 친구가 몇 년 전에 레이건 메모리얼 뮤지엄을 방문해서 엔시 여사와 함께 이 자리를 마련해서 그때의 고마움을 표시를 가져갔습니다. 제 인생도 제가 원했던 방향대로 가진 않았지만 저도 저한테 이런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 가지고 그럼 분명히 언젠가 보답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여 년 전에 함께 떠났던 다섯 명의 친구가 20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작년 여름에 함께 모였습니다. 지금은 미국, 프랑스 그리고 우리나라에 흩어져 있는 그 다섯 명의 친구가 바로 어원동에 있는 포닥에서 모여서 이런 자그마한 기쁨이 사실은 정말로 행복감을 주는 것들입니다. 지금 저희가 만든 이 위성은 외국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준 위성은 그 나라의 새로운 지도를 만드는 곳에 쓰여지고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나라 사람들을 기쁘게 만들어주고 있고 또 그 나라 사람들한테 과학기술에 대한 중요성과 그를 통해서 양성된 사람들이 보다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진정한 저의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도 그런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더더욱 아름다운 행복이고 다만 그 행복을 통해 가지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행복을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